라디오 포스트 센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암벽이나 만약에 위급 상황 때 기둥에 노프를 매야 되는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맬 수 있는 프로하스카 방법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기둥에 거는 방법과 두 번째로는 카라비너에 거는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부터 할게요. 자, 로프를 기둥에 걸어주십니다. 기둥에 거시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는 게 아니라 똑같이 나란히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돌린 로프를 위로 넘겨주세요. 넘겨주셨죠? 넘겨주신 로프를 이쪽 구멍에 구멍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셨죠? 빼주시고 뺀 로프끈을 다시 기둥에 감아주십니다. 한 번 더. 한번 감으시고 감으고 나면 여기 아직 구멍이 있는 그대로 밑에서 위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잡아 당기시면 프로하스카 매듭법이 완성이 됩니다. 자, 프로하스카 발음하기 참 어렵지만 자, 이렇게 완성이 됐지만 모든 매듭법의 마지막은 무엇이죠? 옥매듭을 하셔야 2차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매듭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로프를 위로 해서 아래로 넘겨주신 다음 여기 구멍 보이시죠? 이걸로 집어넣어주세요. 옥매듭법입니다. 옥매듭법으로 로프가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하시면 프로하스카 기둥에 매는 법이 완료가 됐고요. 자, 다음은 카라비너에 거는 방법이고요. 카라비너는 손으로 먼저 프로하스카를 완성한 다음에 거는 방법이에요. 자, 똑같이 양쪽으로 링을 만들었고요. 선을 그 다음에 똑같이 들어주세요. 다시 들어주시고 위로 넘겨주십니다. 이렇게 넘겨주셨으면 이 선을 아까하고 좀 다른 게 선을 완전히 빼는 게 아니고요. 선을 링을 빼주면서 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링이 만들어지죠. 뒤야 뒤쪽과 앞쪽. 그러면 앞쪽과 뒤쪽으로 이렇게 크로스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크로스가 되면 완성이 된 거고요. 완성이 됐고, 자, 카라비너에 장착해서 당겨주시면 매듭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마지막에는 똑같습니다. 카라비너에도 옥매듭을 해야 되겠죠? 옥매듭을 해서 혹시나 만에 하나에 대비하기 위한 옥매듭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자, 어떻습니까? 이 프로하스카 방법이 기둥에 매는 법과 카라비너에 거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이 방법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매듭법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유익한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매듭법으로 만나 뵙겠습니다.